집안 분위기가 안 좋지. 나왔어? 왜 다 쳐다봐? 어머.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금 조마조마할까? 네. 어? 쳐다봐. 더 짜냐? 왜? 그냥. 왜가 어딨어? 그냥이 어딨어. 너무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신감이 좀 넘쳤던 것 같고 또 활달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밖에서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고요. 자신감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본인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착한 같아요. 착한 아이네요. 항상 배려가 몸에 배어 있고. 아 예. 그러면은 언제 처음에 시작이 됐나요? 이런 증상이. 최초는 5월 달에 네. 이제 밖에 놀러 가지를 않았던 게 최초였고. 아 놀러 가지 않고. 네. 6월 달부터 이제 뭔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 나한테 뭔가 두 명이 있는 것 같아라는 말을 조금 자주 내뱉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난 뒤에 방학이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아이가 뒤에서 엄마 트럭에 기사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근데 처음에 농담인 줄 아셨는데. 네. 네. 장난이나 농담이나 뭐 근데, 이런 쪽으로 받았는데. 예, 예.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뭔가 이상 증상을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좀 나아지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2주씩 이상이 있다가 2주는 또 멀쩡하니까 다른 사람처럼 완전 바뀌어요. 되게 혼란이 오더라고요. 사실 이번 금쪽이를 방송에서 과연 다루어야 되는 아이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정말 이건 그냥 병원에 오셔서 저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게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과연 그런 사례인가? 고민이 되게 많았고요. 근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과 함께 그 기쁨과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나누기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분을 사실 모시고 오늘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굉장히 긴장된 상태예요. 엄청나게 지금 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궁금하시잖아요. 예. 아니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죠? 하루아침에 5월달 그 어느 날 그 전까지는 엄마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표현을 뭐라고 하셨냐면 완벽한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2023년 5월 그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죠. 하루아침에 이상해졌다 이거잖아요. 좀 이상해진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가족이 보시게요. 이건 이제 비자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자하다고 정식하게 표현하는데 조금 기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엄마를 왜 먹었냐라든가. 네. 그리고 그 순간에 핸들을 꺾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아이가 꾸며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전문의를 만나러 병원에 가거든요. 만나보셨습니까? 그때 그 핸들을 돌렸다고 한 날. 네. 네. 그 가까운 정신과 병원을 갔는데 네. 거기서 사실은 거기서는 진료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진료가 안 된다. 예. 딴 데 가시라고 계속 담당 분인지 모르는데 한 분이 와가지고 애 눈 이게 동공 이거를 보자면 빨리 뇌 촬영을 한번 해봐야 된다 막 그것만 하고 거기 정신과 병원에서는 진료 자체를 거부를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갑자기 증상이 생길 때는 반드시 뇌 MRI든 뭐 CT든 찍어봐야 합니다. MRI 촬영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찍어보라는 게 아니라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 뇌에 어떤 신생물이라든가 무슨 종양이라든가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진단과 앞으로 치료나 이 아이한테 무슨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MRI 촬영 해보셨습니까? 네. 네. 특별한 소견은 없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경기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네. 네.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뭐지? 자, 그러면 얘가 좀 어떤 아이길래
아직은 모르지만 그 어쨌든 그 5월 전후로 해서 뭔가 이 아이한테 영향을 준 어떤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확 힘들어지게 된데 버튼을 딱 누른 거라면 얘는 원래 어떤 아이였길래 그런 걸로 버튼이 눌러지나 이걸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잘 이해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네. 예. 아 우리 금쪽이가 어떻게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졌을까 일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 그거 먹을래? 볶음밥 되긴 돼. 김치 새로 내라고. 지금 방학인가? 원래 말랐어? 어? 왜 갑자기? 좀 살집이 있으셨나 어머님이? 엄마 원래 어땠는데? 원래 뚱뚱했는데 여기 너무 빠졌잖아. 왜 이렇게 빠졌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원래는 운동도 하고도 안 빠진다고 물어보래. 근데 기현이 그 작년에 안 좋았었을 때 생각나? 기억이 안 나나 보다. 그때 엄마 신경 써서 그때 좀 빠졌다 이가 운동하다가 안 빠지다가 뭐가? 다시 말해. 표정 봐. 운동해서 잘 안 빠졌어 엄마가. 근데 작년 6학년 때. 근데 힘들었었지. 그럼 내가 한 살 때는 엄마 뭐 했어? 어머나. 네 한 살 때 뭐 했냐고? 기현이 돌보고 집에 있었지. 아니 왜 그럴까? 눈빛 봐. 엄마라고? 엄마. 세상에. 엄마라고? 과거에 뭐 있었는데 말해봐. 어? 과거. 계속 엄마를 과거. 의심하나 봐요. 엄마가 아니라고. 과거도 몰라? 와. 괜히 과거 무슨 있었는지 말해봐라 그럼. 아, 눈빛 변했다. 과거에 무슨... 띄어 했던 거 기억나? 내가 어렸을 때. 어. 엄마 동영상 찍어줬잖아. 그때 같이 누구랑 있었지 뭐. 그다음에? 기억. 취조하는 느낌인데 진짜? 아빠. 오. 아니야. 엄마 뭐야? 어머 어머. 내 엄마 아니야? 나 많은 걸 좋아하는데. 많은 거 줄까? 어 많은 거 줘. 네 자리에 가. 그 제일 즐거운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식사 시간이. 아이고 집안 분위기가 안 좋지. 왔어? 왜 다 쳐다봐? 어머.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금 조마조마할까? 네. 어? 더 짱이야. 왜? 그냥. 왜가 어디 있어? 그냥이 어디 있어? 그냥 없어 그냥. 그냥 왜 없는데? 뭐 좀 표정이. 사담은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 또 눈빛이 완전히 다르네요. 자 모범생이었는데. 어머. 아, 이 분위기는 좀 밥 먹기가 힘들다. 어머. 왜? 어? 왜? 분위기가 너무 짜증나. 아, 진짜 맛 좋아. 예전에 그 맛이 아니잖아. 어머, 어머. 어머, 다 맛이 이상해. 어머. 잘 먹었나? 그냥 다 이상하다고. 나도 이상하게 보이지, 엄마? 어? 어머. 와, 어머니 고민이시겠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이상해 보이냐고? 응. 표정이 진짜 대답이 느려. 그럼 아빠 내가 이상하게 보여? 와 아빠는 조금 이상하게 보여. 그래? 나도 아빠 이상하게 보이고 형아도 이상하게 보이고 엄마도 이상하게 보여. 3대1로 싸우는 느낌인데 지금 뭔가 같이 자는구나 형이랑. 뭐? 어디 나갔나? 네? 왜 차 안에 혼자 있어요? 아빠가 걱정해서 내려오셨구나. 천아, 옆으로 좀 가볼래? 잤어? 집에. 뭐 놀러 가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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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스트레스 너무 많았어 그냥. 아.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너는 힘들면은 괜찮아.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나 혼자 도망치는 꼴이지요. 응? 그냥 나 혼자 도망치는 거 같아. 그게 뭐가 도망을 치어요. 저도 김현우를 봐야 하는. 이거 왜 도... 그 역할이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아유 그건 생각하지 마. 그냥 좀 편안하게. 아 어? 가도 돼, 귀찮아. 어깨짐이 또 무겁구나, 첫째도. 할머니 집 가려고 하는구나. 너무 나간 표정. 너 큰일 날 거, 진짜. 그런데 좀 심하게 최근에 싸웠다고요? 작년에요. 작년에 이제 우리가 다 살인자로 봤기 때문에. 아, 어머, 또 네. 살인자로 봤어요? 네. 본인이 이제 우리 둘을 밖에 따돌리고, 근데 형은 자고 있었고. 그래서 살인자를 처치해야 되는? 네, 처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고 있었고. 아, 세상에. 그때 그 아이가 이제 괜찮을 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형을 죽이려고 했었다. 네. 근데 나는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어머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나, 그 순간 너무 무서워. 이렇게 보니까 이 가족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시고 예. 아이는 뭐 당사자가 힘들고 그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이 가족도 도움이 필요한 거의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의 의사로서 제가 오늘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중요한 게 정신병은 사이코시스라고 합니다. 사이코시스는 사고장애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질환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꽃을 피워서 개화 만발해서 딱 와 이거는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 몇 달 전부터 낌새가 보여요. 낌새가. 좀 행동이 이상하다든가 또는 감정이 좀 평소와 굉장히 다르네 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몇 년 내지는 몇 개월 이상 지속되기도 해요. 그렇지. 자 그러면 어느 날 눈을 떴더니 하루아침에 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봐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그 전후로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 이걸 잘 이해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밥도 안 먹고 야 나 끝나가나? 12시 반 넘었대. 어? 12시 되면 밥 먹는다 했잖아. 그거 끝나고 먹어. 벌써 12시 반 넘었어? 그니까 그거 끝나고 먹어. 아이고 게임만 하는구나. 그거 끝나고 먹어. 컴퓨터가 끈다. 단호하게. 밥 먹고 갔어요. 로그 어때? 엄마 더 하라고? 알겠어. 밥 먹으세요. 엄마 나 콩국수 말아. 예? 니란 니나 쓰지 마라. 어머 어머. 오. 엄마 나 콩국수 말아. 밥 먹고 와. 아 엄마 먼저 콩국수. 밥 먹고 와. 그냥 마우스만 만졌다. 밥 먹고 와. 그러니까 마우스. 아 쎄. 어머. 기현아. 엄마 진짜 나 아프게 하지 마라. 어예 하지 마. 아프게 하지 마라. 하지 마. 아이고 아이고 하지 마. 너 눈빛 봐. 어머. 12시 반에 밥 먹기로 했다고. 네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너가 12시 반에 밥 먹기로 얘기했잖아, 기현아. 밥 먹기로 했잖아. 엄마 밥 차릴 때가 지금 기다려줬다. 아니야. 왜... 기현이도 들어서 지켜야지. 아빠도 참는 거야. 왜 참는 거라고? 왜 참아? 참아야지. 왜 참아? 네 안 먹나? 밥 안 먹을 거야? 안 먹게. 어머. 컴퓨터 이제 끝. 그래? 망할게. 아. 근데 이게 편안해. 응, 완전 편안하네. 아이고 세상에. 아휴. 어? 잠깐만 멈춰봅시다. 잠깐만 멈춰봅시다. 잠깐만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죠. 어떻게 언제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이 아이도 기분 나빴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는 기분 나쁜 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나름대로 해결을 합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전부터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네. 아이 참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참았던 것 같아요. 알아차리셨어요, 엄마가? 아, 얘가 조금 기분이 안 좋네, 이렇게. 엄마는 알아차리실 수 있었습니까? 제가 알아차릴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큰아이 사이에서 이제 다툼이 있었어도 그냥 엄마, 그 형아가 뭐 어떻게 그랬지? 엄마 힘들지? 약간 이렇게. 위로해주고 달래줬구나. 맞아요. 위로를 계속해주고 그러면서 저도 자꾸 말하게 되고 엄마 힘든 거를 금쪽한테 네. 많이 얘기하고 네네, 많이 얘기해서 위로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자꾸 해주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좀 더 이렇게 기댔던 것 같고요. 큰아이도 둘째 아이한테 좀 많이 기댔던 것 같아요. 어머나. 중간에 낀 사람 너무 힘든데. 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아, 엄마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 잘 못하는 거 내면 안에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그 뾰족뾰족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면이 있네. 그리고 잘 표현을 안 했나 보네. 그러니까 금쪽이는 엄마의 마음을 들어본 경험은 있지만 자기 마음을, 되게 힘든 마음을 엄마한테 표현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아, 나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안 되는 아이예요. 경험이 없어. 그 표현이 안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자기의 미안함과 또 자기의 유능하지 않음에 따른 그런 약간 불안감 이런 거를 도저히 자기 감당이 안 될 때 이상하게 표현하는 거지. 이상하게. 예전에 그 맛이 아니잖아. 그런 거. 불신, 의심을 하고 그때 같이 누구랑 했었지? 민재이마. 취조하지 마. 따지면서 확인하고 내가 지금 기다려줬다. 화를 내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꾀병은 절대 아닌데요. 얘 진짜 아파요. 네. 얘 잘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이는 일상에서의 몇몇 모습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증상이 아니라 약간 이 증상을 앞에 내세워서 표현하고 있는 면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될까요? 엄마 아빠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 보여주기 사도 든다. 나 이렇게 힘들어. 뭐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나 힘들어.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줘.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좀 알아주세요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걸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증상화된 상태에서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전에 증상이 없었을 같아요. 때는 표현을 못 하고 이제 병이 이제. 들고 아파지고 증상이 나타나고 약간 와르르 무너진 다음에서야 자기 힘든 걸 표현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아이는 불편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증상이 있는 형태여야 되잖아요. 자기는 증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